뉴스탑10이 뽑은 5위예요. VIP 고객 아닌데 심부름까지. 조국 장관 가족 수사의 핵심 증인이 되고 있는 인물,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직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입니다.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VIP 고객도 아닌데 VIP 대접을 받았다,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어제 조국 장관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. B사중 부여 주식 강화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. 지금 사태 상황에...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컴퓨터 교체 시켰던 사실을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인물 김모 씨가 스모킹 건이잖아요.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수 변호사님. 근데 VIP 고객이 아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한투에서, 그러니까 저 직원이 왜 그렇게까지 집에 가서 뭐 하드디스크도 갈아주고 그 먼 구미까지 가서 또 그 PC 본체까지 들고 나오며,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지금 증거인멸 문제로 본인이 지금 또 범죄자가 되게 생겼잖아요. 아, 구미가 아니라 영주잖아요. 아, 영주요. 예, 예. 예. 뭐 그런 상황,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무릅쓰는,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VIP 고객이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예. 한투 내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VIP 고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한 13억 정도 투자한 거는 요건은 되지만 그 외의 요건을 따졌을 때는 VIP로 대우받을 정도는 아니었다. 그런데 지금 조국 그 장관 내정자로 후보자가 됐을 때 자택에 가서 뭐 앞에 이제 기자들도 많고 하니까 뭐 식자재까지도 장을 받아주고 하는 그런 잔심부름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그냥 그 한투 직원이 뭐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장관이 될 테니까, 장관 부인이니까 알아서 본인이 뭐 영업을 한 건지, 아니면은 정경심 교수가 그야말로 슈퍼 갑질을 한 건지, 그거는 뭐 두 사람의 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, 직원을 저렇게 소위 말해 집사부리듯이 한 것은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, 왜 이렇게, 네. 왜 이렇게 도왔을까요?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? 뭐 아직 확인된 게 아닌데, 근데 사실은 뭐 VIP든지 VVIP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설사 VIP라고 하더라도 오밤중에 자정에 영주까지 내려가서 컴퓨터를 교체한다? 더군다나 당신은 이 압수수색이 저 조국 교수의 장관 당시 후보자의 자택이 아니군요. 여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다음이기 때문에 저 PB는 정경심 교수가 영주 가자, 컴퓨터 좀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거 잘못하면 문제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.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, PB들이. 그런데 저렇게까지 했다? 라는 건 뭔가 저 한투 PB가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사모펀드와 관련된 일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 관여라는 게 그 한투 PB가 무슨 자본시장 위반에 걸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정경심 교수의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자는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라고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, 뭐죠, 하드디스크를 제출을 받고,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자료가 많이 나오면 증거인멸이잖아요. 그럼 한투 PB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? 당신 증거인멸인데? 당신 이거 증거인멸 기소에서 유죄 그렇죠? 나오면 한투 PB도 못 하는데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한투 PB 입이 열리면서 술술술술술 진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에 스모킹 거는 한투 PB다. 그 사람이 하드디스크도 제출했고, 그 사람이 관련 증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. 허만석 부장, 이 자산관리인이 진술이 정말 김태현 변호사의 말처럼 술술 나와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, 정경심 교수 측이 이 자산관리인에게 변호인을 주선해준 사실도 있네요. 예,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알려지고 있다시피 만약에 저 자산관리인이 뭐 저런 그 식자재 잔심부름까지 한 상태라면 그런 좀 그렇게 부려먹은 사람한테 왜 변호인까지 붙여주느냐라고 의문이 생길 법한데, 그 변호인을 갖다가 주선해준 이유는 아마 이 자산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정경심 그
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정경심 교수 측에서의 변호인이 그쪽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 결국은 저 정 교수와 저 자산관리인이 공모관계가 아니냐, 증거인멸의 어떤 공모관계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또 역시 이제 검찰에서 뭐 흘러나왔는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좀 크게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정 교수가 이 관리인한테 하드데스크를 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뗐어요. 뗐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. 만약에 이 조국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떼간 하드디스크를 다시 복구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럼 도대체 하드디스크 안엔 그 숨기고 싶은 무언가 말고 또 계속 보유하고 싶은 뭐 또 다른 무엇이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지 않는가라는 또 그런 호기심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VIP 고객이 아닌데 신분까지 했다. 자, 일단 한국투자증권 측은 정경심 교수가 VIP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. 이렇게 밝혀왔습니다. 자, 이 자산관리인의 추가 증언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